왜 피아노 학원을 보내냐고. 이 집은요, 시어머니가 왕입니다. 그런 것은 공부해야죠. 한 집에 사는 이상. 매달 그 사건을 하는지 큰일인지 엄마가 다 물어서. 네가 앞서간다니까. 엄마가 그 눈 보면은 그 마음이 안 든다고. 엄마가 숨겨서 진짜 그 어려워요. 화나지 말고. 어쩌고 싶어. 그렇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맥을 못 추는 며느리도 아니에요. 모르면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질 않으니까 시어머니는 답답할 노릇이죠. 우리 그냥 마음대로 사자. 마음대로 하면은 일을 저지르잖아. 왜 나한테 물어봐서 해라 이거지. 앞서가지 말고. 시어머니는 오늘도 앞서가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데. 나도 몰라. 어쩌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저런 사람 데리고 내가 살림 못 한다고 내가. 고부의 속 터지는 사연 들어볼까요? 자, 집에 들어가는 김 여사의 발목을 잡는 건 바로 빨래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째인데 왜 아직도 이거 하나 못하는지 몰라요. 빨래 빨아면 세탁기 빨면 탁탁 털고 먼지 좀 털고 이렇게 하고 딱딱 펴서 이렇게 늘어놔야 되는데 그냥 걸쳐만 놔버리고 가니까 내가 다시 좀 손 봐갖고 해갖고 해놓지. 몇백 번째 하는 소리지만 고쳐지질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또 할 수밖에. 세탁기 막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손으로 빨 것이 있고 탈수 할 것이 세탁기에 넣는 옷이 따로 있다니까. 너 이거 샀냐, 준비? 멋지다, 시다. 아, 안 샀다. 어머니. 안 샀어요. 떨어진 양념 좀 사다 놔라 했더니 며느리 미장은 처음 듣는 표정이에요.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금방 해놓은 것도 어디다도 찢어들고 냉장고도 이렇게 해놓고 가버려요. 바깥에 냉장고를. 뭐 나지 다시 내가 재작업 가서 다 보면 여기 이런 거. 너 왜 그러세요? 뭐 안 했는데요? 이래요. 시어머니 잘 만난 줄 알아요. 옛날에 똥똥똥똥 이제 안 사는데요. 애기가 났을 때 그때부터 자기 똥똥똥 애기 낳고 나서 깜빡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속 터져. 달래달래 하는 그게 약간이 보이더라고요. 차분한 성격은 좀 아닌 것 같고 얘기는 그렇게 안 보여.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찾고 이제 5년 동안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처음인갑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말을 더 하게 돼.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순순순순 자기 더 힘들고 자기 더 짜증내고 그러 더 힘들죠. 엄마가 화나지 말라고 그냥 잔소리하지 말라고 좋겠다고요. 자, 오늘은 교회 사람들을 불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김 여사의 아들이자 미장의 남편입니다. 늦도록 장가를 못 간 아들을 위해서 김 여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저녁에 자다가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우리 아들 여우야, 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해요. 우리 아들만 여기 해달라고 새벽에 만나서 기도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품도 아니에요. 근데도 저녁에만 이렇게 앉아서 저는 어떻게 하냐고 저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울고.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으니 며느리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미장도 잘 한다고 하는데 종종 물어보지 않고 앞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김 여사가 하루도 잔소리를 또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은요, 사과가 문제예요. 금방 갖다 주지. 엄마 말하면 맨날 웃어, 쟤는. 사과랑 뭐, 이것도 다 먹나? 얘도 저기 놔두라니까 말도 없이 다 잘라내놨네. 앞에서 놨다 애기들도 이러지 않고 그래야지. 그래야 살림을 하는 것이지. 있는 대로 다 내놔 그러면 내놔칠 때는 못 준대. 애기들 저녁에 못 주고 다른 거 준대죠. 게다가 며느리는요 혼을 내도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또 그게 문제잖아요. 잘 안으세요. 이거 사과하라고야. 네. 사과해라 사과. 너는 말 말하면 뭐야 장난으로 말해. 쟤가 나한테 물어보고 사과 놓고 물어보고 해야지.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고 바꿔서 지가 시어머니라니까? 지 마음대로 했으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제가 잘 못 살면 엄마가 너 왜 그래요? 막 그냥 엄마가 그 화났잖아요. 막 마음에 안 가져가요. 그냥 잊어버려요.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좋겠다고요. 키게 하지 말고. 손주가 둘, 첫째가 올해 다섯 살인데 매일 아침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람은 바로 김연사입니다. 사남매를 이제 다 키웠다 했는데 이제는 또 손녀딸까지 키우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또 이렇게 해야 돼. 아직은 일을 할 때 바쁘지 않으니까 시골지. 그리고 이쁘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 시각.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미장은요, 남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아침에 같이 출근해서 청소하고, 그리고 남편 심부름도 해주고, 또 손님 오면 커피도 타드려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겁니다. 남편 점심 챙기는 일. 밥은 항상 새로 짓고요. 반찬도 집에서 먹는 것처럼 준비를 합니다. 이게 다 시어머니 김여사가 해오던 그런 일인데 매일 함께 있어도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부는 인꼬부부로 소문이 아주 자자하죠. 그런 자네 얼굴 이렇게. 연기 말했잖아. 결혼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당신 오니까 음식도 맛있고 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찐 거지. 10kg 쪘어요. 10kg 쪘습니다. 그럼 예쁘냐? 나 바깥 나가면 다른 사람 찾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 찾아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만해. 부부는 5년 전에 지인의 소개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술, 담배 하지 않는 착한 신랑감이 있다는 소리에 미장은 두 번도 고민을 안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만 보면 안다 그러더니 이 부부가 그렇네요. 아, 이 정도 내가 눈이 너무 높았나?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는 정말 성격은 그래도 활달하더라고요. 까만 인사도 잘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 그래서 마음에 들더라고 그때. 아, 그래도 밝으니까 인상도 밝고 항상 성격이 밝으니까 그래도 괜찮아겠다. 미장은 이제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 같게요. 오빠, 우리가 위성이가 올해 어디? 피아노 학원? 피아노 학원? 엄마한테 한번 여쭤봐야지. 왜냐면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그런 것도 여쭤보고 하는 거야. 안 물어봐도 돼요? 안 물어보고? 응. 엄마는 맨날 엄마가 아니라 이제 그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너 우리 애기니까는 해야 되는데 나도 오빠도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싶고 또 미술 학원도 보내고 싶고 하거든? 그래도 이제 어머님한테 또 물어보고 여쭤보고 뭐 보내고 이따가 다음에 엄마가 말씀해도 되지. 우리 마음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안 돼. 여쭤보면서 이렇게 해가는 게 한국 문화야. 고집을 부리는 미장이 이해되지 않는 남편. 근데 미장도 이유가 있어요. 그 엄마가 많이 신경 쓰니까 엄마가 더 아프면 어떡해요. 작년에 엄마가 10일 동안 아팠잖아요.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엄마 돌아갔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마음씨가 이쁘니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울지 말고. 울지 마. 자꾸 울라고 그래. 김여사는요, 미장에게 뭘 하기 전에 꼭 물어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수하지 말라고요. 애정이라는 거는 알지만은 5년이나 됐는데 믿어주지 못하는 것도 또 서운한 일이죠. 제가 그냥 엄마가 제가 믿으면 제가 다 하잖아요. 조금 잘 못하지만 조금 더 하시면 엄마도 조금 편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것 되게 한데 알아서 제가 한데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좋겠다고요. 도시라술 바람이래요. 여기 미장은 귀엽고 피아노 학원에 들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로? 아, 제가 아기는 제가 다섯 살거든요. 아이들 문제만큼은 김 여사가 믿고 맡겨줬으면 네, 좋겠거든요. 자기. 자, 우상이가 피아노가 잘 치니까 기가 좋아해요, 피아노. 여섯 살 되면 배울 수 있어요. 학원까지 들렀다 가니까 평소보다 귀가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안녕 왔습니다. 아까 엄마 전화할 때 그때 오니 그때 일어나서 금방 온다고 안 했어? 아니요. 그 마트 잠깐 들어가고 물건 사고 이상이 피아노 150다고 제가 학원 가서 물어봤어요. 한글도 모르는 애를 왜 피아노 학원을 보내냐고. 애야. 네가 한 단계 앞서간다니까 뭐 이래. 지금 똑똑한 며느리 두고 갖고 나는 참 출세하겠어 나중에. 그럼 지금이 보내 아니잖아. 내년에 보내잖아요. 내년에 보내도 안 된다고 이성이한테는 힘든다고 버리니까 지금. 내년에 보내도 안 되고 국민학교 다니면 보내세요 며느리님. 김 여사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시아버지가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매달 그 사건을 하는지 큰일인지 엄마가 다 물어봐요? 그런 것은 보고해야죠. 한 집에 사는 이상 따로 떨어져 살면 보고 안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사니까 언제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보고를 하세요. 처음에는 다 듣고 있었는데 지금은 김 여사의 말이 길어지면 미장이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할머니가 봐봐, 어디 봐봐, 할머니가 뭐해? 어디 봐, 예쁘지? 할머니 한번 잉크해줘봐. 이거 잉크대야. 한 발 앞서가지 말아라, 이거지. 왜냐면은, 어중간히 알아갖고는 지가 한 발 앞서서, 그러니까, 지가 뭐 안답시고, 이렇게 지가 지 생각을 딱 이렇게 해.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은, 그 안 된다, 이 말이야. 너는 아닌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엄마 가르쳐줄 수 있다, 이거지. 그니까 물어봐라 이거야. 엄마가 항상 너는 바깥 나오면 너는 이야기하고 못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하고 이번에 베트남 가면 제가 아 나는 우리 며느리도 잘했구나 이렇게 느껴요. 제가